이번 사건은요, 용의자가 무려 5명이에요. 용의자가 5명이요? 5명이요? 네. 범인이 누군지, 공범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몇 명인지조차 추정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가 막힌 용단으로 한 방에 자백을 이끌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용의자가 한 명이어도 자백을 받는다는 건 쉬운 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사건을 다루고 보니까. 근데 5명 가운데 그걸 추려내서 자백을 받아냈다? 어떻게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네. 네. 때는 2019년 3월 초입니다. 야, 얼마 안 됐네. 아침부터 112로 인근 마을에 어르신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 거기 우리부락 사람들이 싹 다 모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요. 여기 웬 뼈가 나왔네,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그 거시기 그 개뼈인지 사람뼈인지 아무 말도 나 모르겠어요. 와서 그 확인 좀 해줘봐요.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뼈라. 뼈가 나오면 나는 불안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뼈는. 거기서 뼈가 나왔을까요? 거기가 예산과 공주를 이어오던 오래된 길이었는데요. 차동고개라고 여러 마을이 연결된 고갯길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인근에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차동고갯길은 동네 주민들이 밭일하러 갈 때 가로질러 가던 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들을 버리면서 폐기물 처리장이 돼버렸고 주민들이 나를 잡아서 대청소를 하던 중에 뼈를 발견한 겁니다. 일단 한눈에 봐서는 동물뼈인지 사람뼈인지 일단 구분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발견한 게 갈비뼈였거든요. 네. 시골이다 보니 가끔 이런 일이 덜어 있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가보면 소뼈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엔 동물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현장에 가서 딱 보시고서는 느낌이 달랐던 모양이네요? 네, 확실히 유골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로는 청소를 하다가 검은색 천막을 쫙 펼쳐보니 뼈가 막 두둑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발견한 갈비뼈 말고 나머지 뼈들도 감식반이 찾아냈는데 대부분 옷 안에서 나왔고요. 옷 안이요? 배꼴이 그 옷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해서 그대로 배꼴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죠. 야, 어쩌다가 시신이 쓰레기더미에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한눈에 봐도 타살로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유기당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 근데 유골만 보고 타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뭐 뼈가 예를 들면 부러져 있었다든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뼈가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상하게 두개골만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야 두개골만 봉지면은 거의 저희가 사건 많이 나왔죠. 토막 그렇죠. 살인, 토막살인 그러니까. 쪽으로. 유골만 있었기 때문에 토막살인인지는 추정할 수 없었지만 봉지 입구가 묶여 있더라고요. 완전히 꽉 묶인 상태가 아닌 걸로 봐서는 살해 당시에 머리를 봉지째 씌우고 묶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타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자살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나요? 일단 스스로 이제 봉지를 자기 혼자 뒤집어 썼다면 네.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제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비닐을 뜯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타살이라면 이제 질식을 목적으로 사실 봉지만 씌우기는 또 어려워요. 의식이 없는 상태 또는 이미 살해된 피해자에게 봉지를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도 백골의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의 젊은 형사들은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새길이 나면서 방치됐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10년이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지인이 모르고 그 길에 왔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범인은 지리감이 있는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리감이 있는 마을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마을 주변에 살고 있는 뭐 인근 주민들? 아 근데 마을 사람 중에 범인이 한 명이라면 대청소 날에 그 현장에
나왔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발견되게 되잖아요, 유골이.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놓든지. 뜻밖의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이상한 소문이 좀 많았습니다. 이상한 소문이요? 가족에게 돈을 빼앗기고 맞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용의자가 가족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 사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덤벼들었죠. 다섯 명의 반응은 어땠나요? 진술이 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농약이 든 음료수를 먹여서 야구방맹이로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님, 제가 일부러 형사님 고른 거 알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지? 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즐겨봐! 이 채널!